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자, 저희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또 상실, loss에 관한 얘기입니다.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econd story. 자, 저희 두 번째 이야기는 is about love and loss. 자,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요, 자, 시옷 발음이라고 우리는 S 사운드를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쌍시옷 더 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모음 앞에 있는 S 사운드는 second story, second. 자, 바다를 뭐라 그러죠? 바다. C입니까? 아니죠? C. 강하게 발음되죠? 그래서 second story가 아니라 my second story. 여러분,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ST, SP, SK. 이런 형태의 발음은 강하게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tory보다는 story. 그래서 둘 다 S와 ST를 강하게 발음해 보시면 my second story 라고 되고요. 그리고 이거 비동사와 그 강세를 받지 않는 그 이름절 모음 있죠. 붙여서 is about love and loss. 자, 그리고 그 특히 그 한동안은요, 그 이음절에 강세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about처럼 강세가 이음절이 아닌 이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창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겪게 할 겁니다. 사실 뭐 오래 걸리진 않지만 한동안은, 왜냐면 이 보시다시피 about도 솔직히 귀에 들리기에는 about이 강하게 들리면서 앞에 있는 이 이름절이 그 앞에 있는 이 그 단어들하고 묶여서 소리가 좀 생소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is about이 아니라 is about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음절의 강세가 받는 단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연습을 좀 하다 보면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ust. 자, 두 번의 호흡으로 읽습니다. My second story를 한 번에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is about love and lust를 한 번에 읽어주시고, 그래서 딴 딴. 자, 음이단이 두 번입니다.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ust. 자, repeat after me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ust.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이 부분에서 second story about love, loss 이렇게 강세를 받습니다.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자, 영어의 리듬이 느껴지시나요?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자, second story love loss. 자, 이 부분에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I was lucky. 아우, 저는 운이 좋았어요. I was lucky. 자, lucky가 아니라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의 K, P, T 이런 것들은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그랬습니다. lucky가 아니라 lucky. I was lucky. I was lucky. 자, I was lucky. 자, 그 다음.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의 여부를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살아있는 동안에 찾았다. 벌써 50%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뭐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 early in life what I love to do,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거든요. 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자, 강세가 found, love, do only life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I found what I love to do. I found what I love to do. 그 다음에 early in life. Early in life. 자,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자, 잘 따라오시나요?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세를 넣는 단어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옆에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들도 그 강세 단어에 묶어서 덩어리로 chunk로 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이렇게 끌어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강세를 잘 넣긴 하지만 이렇게 끊어 있는 느낌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많이 하죠.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리긴 하지만 원어민들이 뭐 알아듣기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보다 영어답게 들리게 우리가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 강세 단어의 임팩트 강세를 두되 자, 그 옆에 연결된 단어들을 묶어서 한 소리 그룹으로 사운드 그룹으로 만들어서 읽는 것이 더 영어답습니다. 그래서 I was lucky 한번 읽어주시고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d to do early in life.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자,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자, Woz, Steve Woz는 이야기 동업자였죠. Steve Jobs보다 몇 살, 나이가 많은 동네 형이었는데요. 자, Woz and I started Apple. 자, Woz와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Was and I started Apple. 자, 이 부분이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was and I. 자, 이렇게 묶여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사운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청크. 더 전문용어로 청크라고 하는데 청크는 뭡니까?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에서 was and I라고 읽지 않고 was and I라고 읽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as and I started Apple. 그 다음에 어디서 했냐면 in my parents' garage. In my parents' garage. 자, T 사운드와 S 사운드는 발성 위치가 비슷한 자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음들이 겹치면 T 사운드가 생략된다고 했죠. 근데 특히 이 부분은 N, T, S 자음이 또 연속으로 세 번 왔습니다. 자음이 세 개가 겹쳤을 때 가운데 자음이 발음이 되지 않은 그런 또 특성도 있어요. 자, 어쨌든 in my parents' garage T 사운드를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자, 이 부분도 귀에는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짧기 때문에 호흡이 짧습니다. 그래서 when I was 20. 20를 강하게 읽어주시고 when I was를 짧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 I was 20.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Wasn't I started Apple?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세 번 정도의 호흡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Wasn't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자, 20살 때 Woz와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부모님의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We worked hard.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We worked hard.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Worked hard. Work too hard가 아니라 연결이 돼서 We worked hard. We worked hard.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자,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the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자, 하지만 10년 뒤에 And in 10 years, 자, 이 부분 조금 약간 주의하셔야 될게요. 자, 10년 뒤에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말로는 after를 쓸 것 같아요. after 10 years라고 쓸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특히 구어체에서 사람이 말할 때 내 입으로 말할 때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됩니다. in 10 years. 그래서 자, 밖에서 친구가 불러요. 엄마가 불러. 약속이 있어요. 나가야 돼요. 그럴 때
I'll be in a minute. 아, 금방 갈게. 라는 표현을 쓰죠. 나 거기, 10분 뒤에 갈게. I'll be there in 10 minutes.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after를 쓰지 않습니다. And in 10 years, 10년 뒤에, apple ground. apple은 성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 조동사, 약해지죠? head가 아니라, apple ground. 자, h 사운드는, 야금절에서 많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apple ground. 자, 이 apple에 붙여서 발성하셔야 되겠습니다. apple ground. from just, two of us in a garage.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가 없는 단어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two of us in a garage. 절대로 two of us in a garage라고 읽지 않습니다. two of us in a garage. 자, 열심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two of us in a garage라고 발음합니다. 붙여서 two of us in a garage. 자, we worked hard.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And in 10 years, 10년 뒤에 Apple grown from the just two of us in a garage. 애플은 두 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차고에서 from just two of us in a garage. We worked hard,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wo of us in a garage.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자, 느껴지시나요? 자,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the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자,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4,00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자, into가 이 강세가 없는 단어죠. 그래서 to 사운드가 to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endure. $2 billion company. 자, 강세가 이음절이 있기 때문에 P 사운드는 된 소리로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자, 두 명에서 시작해서 10년 뒤에는 4,000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자, 20억 불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우리 돈은 얼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청나다는 돈입니다. 자, into a $2 billion company. 한 단위고요. With over 4,000 employees. 여기까지 한 단위입니다. 두 단위로 읽겠습니다.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자, 여러분들 그 저하고 따라 읽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billion dollar company 4,000 employee가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닝이 안 된 부분은 이런 전치사, 관사, 이런 그 야금절 있죠.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을 짧게 호흡을 하는 이런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호흡을 짧게 발을 발성하는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들이 잘 안 들린다고 표현하는데 잘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어들하고 묶여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을 조합, 그게 연결이 돼서 한 덩어리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이 훈련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자,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이 4,0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자, 느껴지십니까? 두 번의 호흡을 읽었습니다. Into a $2 billion company 한 단위고요. With over 4,000 employees 한 단위입니다. 자,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Into a $2 billion company.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With over 4,000 employees. 자, 이 단위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원어민들의 이해 단위입니다. 이해 단위.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도, 들을 때도 into a $2 billion company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단위로 이해하셔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Over 4,000 employees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위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So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자, 우리는 아주 우리 첫 번째 창의적인 작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Released. Macintosh입니다. 저 Macintosh a year earlier. 1년 전에. 자, 지금 그 다음 문장이 30살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30살이 되기 1년 전에 29살에 Macintosh라는 첫 번째 작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we just our finest creation. 자, 여기서 보시면 T 뭐 앞 단어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될 경우, 자 이럴 경우에 앞 단어의 끝자음은 발성이 되지 않습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just released finest creation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요, 거의 없다시피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 편의상 we just released finest creation, 자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finest creation, just released. 그래서 just만 남죠. Just released. 자,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 our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해왔는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빠른 구어체에서는 r 이 정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released our가 아니라 released the finest creation.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eased the finest creation. 조금 이따가 스티브 잡스의 음성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자, 영어는 발음 기호로 발성하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철자를 보고 많이 발음을 하려고 하세요. 이게 사실은 한국어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글씨가 발음 기호죠.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가지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발음 기호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킨토시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매킨토시 아 발음을 됐습니다.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자, 훈련하겠습니다.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자,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Just released finest creation. 자, 이 부분을 강하게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We just released the finest creation. We just released the finest creation.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We just released the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분명히 Tosh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자, 1년 전에 Macintosh를 출시를 했습니다. 29살 때. And I just turned 30. And I just turned 30. And I just turned 30. 저는 이제 막 서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I just turned 30. And I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And then I got fired. 무슨 말입니까? And then I got fired. 그리고 나서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서른이 되고 나서 29살에 매킨토시를 출시를 했고 서른 살이 되었고 30살에 fired. 쫓겨났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And I just turned 30. 이 부분이 좀 빠졌는데요. And I just turned 30. And I just turned 30. 자, 서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체력이 약하죠. And I just turned 30. 자, T 사운드가 중복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just의 T 사운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And I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TH 사운드 소리가 약해져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nd then I got fired. And then I got fired. And then I got fired. 자, 영어의 모음 특징이 있어요. Fire 한국어로 발음하면 Fire 3음절이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2음절이나 이중 모음이 두 개죠. I 이중 모음입니다. Fire. 자, 모음 개수가 세 개죠. Fire. 자, 이런 그 두 개나 세 이중 모음이나 삼중 모음일 경우에 첫 번째 나오는 모음만 강하게 발음하시고요. 나머지 모음은 짧게 약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약해지면서 이음절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ire 3음절이 아니라
fire는 이름절 단어입니다. fire, fire, fire. 자, 아시겠죠? fa만 강하게 발음하고 쉬고 이어는 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어가 있나 없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fire 이렇게 발음하시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음절 모음은 오우 발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no 반대를 표현하는 거절을 표현하는 no가 사실 no, no, no 우 발음이 살짝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 우리 귀에는 no 오 사운드밖에 안 들리죠.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자, how can you get fired from the company you started? 자, 여러분들이 세운 회사에서 어떻게 쫓겨날 수가 있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How can you get fired?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자,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자, 어떻게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긍정의 의미일 때는 can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모음이 약해져서 큰라고 발음된다 그랬죠? 그래서 How can you get fired?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How can you get fired? 큰. How can you get fired?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ow can you get fired? How can you get fired? How can you get fired? 그렇죠? can이라고 발음되지 않습니다. How can you get fired? 어떻게 해고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how are fired만, how are fired만 발음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How, fired. 저는 이 부분이 영어 리듬으로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요. 자,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읽는다고 할 때 How fired. How fired. How fired. 두 번을 이렇게 읽습니다. How fired. How fired.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How can you get fired? How can you get fired? How can you get fired?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how fired 먼저 읽으신 다음에 how can you get fired 자, 살짝 can you get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ompany started, company started 자,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from a you를 살짝 집어넣는 겁니다. company started 그 다음에 from a company you start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느껴지시나요? 자, from a company you started와 Company started가 뭐 소리 길이 차이는 별로 없고요. 단지 그렇죠. 이제 단어 개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From a company you started 이렇게 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세 없는 음절에 있는 P 사운드 약 강해져서 company 그리고 마찬가지로 started가 starte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문장은 How fire company started 를 읽는 듯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고가 될 수 있죠?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이 아저씨 막 열심히 졸고 있네요. 자,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자,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자, 애플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자,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자, 애플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자,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L 사운드는 소리가 그냥 혀끝이 입 천장에 올라와서 붙는 소리죠. well 그래서 슈아 사운드 양모음을 살짝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well이 아니라 well 자,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자, 애플이 아니라 야금절에 있는 P 사운드 약간 된 소리로 변합니다. apple grew.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hire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fire하고 비슷한 소리죠. 삼음절 단어입니다. 하지만 hire도 이름절이죠.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Well, as Apple grew,
As Apple grew, well, as Apple grew, well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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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pple grew.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정말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을 했습니다.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 CEO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기가 경영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을 해본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게 존 스컬리라는 코카콜라인가요? 코카콜라에서 코카콜라 회장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뭐 둘이 불화가 생겨가지고 헤어지게 되지만 일단은 최고 경영자가 필요해서 스티브 잡스가 데려오게 됩니다. To run the company with me. To run the company with me. 회사가 경영한다는 표현 want to run the company with me. To run the company with me. 자, 이런 부분이 ru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뭐 외우실 때 뭐뭐를 운영하다 그렇게 막연하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어떤 걸 굴러가게 만들다, 뛰게 만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 이게 왜 경영하다가 되는지 운영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Run the company with me. 자, 자동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Run 만들듯이 아시겠죠? 자, to run the company with me. To run the company with me. 자, run the company.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To run the company with me. To run the company with me. To run the company with me.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자, 첫 번째, 첫 해 정도는요,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됐어요.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강세를 first year만 강세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붙여서 발음해야 되거든요.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자, also라는 단어는 about입니다. About. 자, 문장 끝에서 대략이라는 내용을 표시하고 싶을 때 also를 넣어줍니다.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Things went well.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Go well. Went well. Go well. Things went well.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자,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then vision future, can verge. 이 부분을 강하게 읽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리듬으로 호흡으로 읽습니다.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자, vision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은 visions of the future. Visions of the future. 사실 비전이 비슷해야 비전이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해야 같이 한 길을 갈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방향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visions of the future라고 합니다.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in to diverge. 자, 아까 설명을 드렸죠. our가 아니라 are.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in to diverge.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여기 자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Have a falling out. 불화가 생겼다. 싸우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다툼에서 싸우는다는 표현을 fight라는 표현도 쓰지만 falling out라는 명사를 써서 have a falling out. 싸움을 했습니다. 불화가 생겼습니다.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음절 강세 단어가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할 겁니다. 왜?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결국 우리는 싸움을 했습니다. 불화가 생겼습니다.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So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자, 우리가 뭔가를 했죠? When we did 싸움을 했을 때, our board of directors, 우리 이사진들은요, sided with him. So side라는 단어가 동사로도 쓰이고, take one side 하면 누구 편을 들다라는 편인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side가 동사 자체로 썼습니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sided with him.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우리 이사회가 그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Sided with him.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When we did,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자, 서른 살이 됐을 때 저는 out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I've been rejected 라는 표현과 비슷한데요. And very publicly out. 정말 공개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조용히 쫓겨난 게 아니라 뭐 언론에 보도되고 스티브 잡스 쫓겨났다. TV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쫓겨났겠죠. So at 30 and so at 30 and so at 30 when I was at 30 라는 표현을 죽여서 비동사를 상징하고 and so at 30 and so at 30 and so at 30 and so at 30 자 이렇게 줄여질 때는 비동사와 대명사 주어가 생략되죠.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잔치사만 남았습니다. And so at 30 and so at 30 and so at 30 자 보겠습니다. And so at 30 and so at 30 and so at and so at and so at and so at 30 and so at 30 자 이 부분 문장 구조도 그렇지만 소리도 행설할 수 소리도 행설할 수가 있죠. And so at 30 I was out.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And very publicly out. Publicly가 아니라 끌립니다. And very publicly out.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So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제 인생의 focus, 중심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was gone, 날아가 버렸습니다.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자 보십시오. 이 부분 보겠습니다. What had been the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합니다. What had been the, what had been the, what had been the. Focus of mine, focus of mine, focus of mine. What have been the focus of mine? What have been the focus of mine? What have been the focus of mine? 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What have been the, what have been the, what have been the focus of mine? What have been the focus of mine? Entire adult life was gone. Entire adult life was gone. What have been the focus of mine? Entire adult life was gone. 자 소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어가 여러 개가 겹쳐져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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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re adult life was gone. Entire adult life was gone. Entire adult life was gone.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And it was devastating. 정말 참혹했죠. 처참했습니다. 기분이. And it was devastating. 자, 마찬가지로 devastating이라는 단어를 읽기 위해서 and it was를 붙여서 있습니다. And it was devastating. And it was devastating. 정말 참담한 심정이 없죠. 정말. And it was devastating. 자신이 만든 회사에 새로운 경영자를 불러와서 경영을 시켰더니 그 경영자가 나를 쫓아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겠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And it was devastating. And it was devastating. 짧게 붙여서 발성하셔야 됩니다. And it was devastating. And it was devastating.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자, 스티브 잡스라고 별걸 깼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은 내가 뭘 해야 되지? 방향을 못 잡았겠죠?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자, 그래서 I really didn't know 한 단위였고요. What to do for a few months. What to do. 자, 이 부분 좀 나눠보겠습니다. What to do. What to do.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읽겠습니다. For a few months. For a few months. For a few months.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잘 안 들릴 겁니다. 어색하게. For a few months. A few가 a few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리가 짧게 약하게 발음, 발성이 되기 때문에 For a few months 라고 있습니다.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자, 문장이 조금 길어서 그러는데 사실 별 내용이 아니고요. I felt 이라는 뜻이고요. 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let somebody down. Let someone down. 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표현입니다. Let someone down. 어쨌든 I felt that I let the 누구를 실망시켰습니까?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자, 기존의 세대. 기존 세대의 entrepreneurs. 기업가들을 실망시켰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스티브 잡스가 IT 쪽의 컴퓨터니까 IPT 쪽의 사업가인데 IP 관련 분야의 기존 사업가들한테 사업했던 분들한테 내가 실망을 시켜드렸다. 원래 진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진보를 못하고 있죠. 망했으니까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실망시켰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I felt your letter. 자, 이 부분 발음이 어렵습니다. 조금 I felt your letter. I felt your letter. I felt your letter. 나머지는 쉽습니다. 왜? 정말 클리어하게 발음해주고 있어요.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기업가죠? 기업가. Entrepreneurs. 자, CNN이나 뭐 AP 뉴스 같은 거 자주 보시다 보면 비즈니스 뉴스를 보시다 보면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I felt your letter.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자, I felt your letter. I felt your letter.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had let the I felt that I had let the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떡해요? I felt that I let the I felt that I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dropped the baton as was being passed to me. 자, 우리 달리기 계주를 하죠. 이어 달리기라고 하죠. 달리기 계주 할 때 바톤을 이렇게 달려와서 그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는데 그걸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보다 늦죠. 그렇죠? 이길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That I dropped the baton. That I dropped the baton. 역시 접속사인 that 그 대명사인 I 조동사인 had 이 부분들이 소리가 아주 약합니다. That I dropped the baton. 역시 마찬가지 전관사인 더 약합니다. 그래서 drop과 baton
또 이음절 단어입니다. 그래서 turn, turn. That I dropped the ba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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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자, 이 부분 마찬가지 쭉 한 번에 as was being passed to me. As was being passed to me.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자, 보시기 바랍니다. That I dropped the baton. That I dropped the baton as was being passed to me. As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dropped the baton as was being passed to me. 자, 이렇게 작은 글씨는 호흡을 짧게 붙여서 발성을 해야 되지만 특히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더 유념해서 더 짧게 묶어서 발성을 하시라고 제가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That I dropped the baton. That I dropped the baton as was being passed to me. As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dropped the baton as was being passed to me.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그래서 그 휴렛패커드 아시죠? 뭐 예전에 프린터기로 제품으로 유명했죠. 휴렛패커드의 회장 데이비드 패커드와 그리고 인텔의 창업자 밥 노이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PC 보시면 인텔 뭐 코어 뭐 이런 거 많이 잡아셨죠. 인텔 CPU에 들어가는 장치가 인텔에서 나온 CPU입니다. 인텔의 밥 노이스를 만났습니다.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자, 이 부분에서 강세는 met David Packard, Bob Noyce. 나머지는 짧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자, 그런데 met with Packard and 이런 식으로 앞 단어에 묶어서 읽습니다.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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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그리고 내가 일을 망쳐놓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Apologize.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자,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And tried to apologize. And tried to apologize. 자, 헤위치가 같은 단어 T와 D 사운드 중복이 돼서 try to 한 번에 발음합니다. D 사운드가 나지 않겠죠? And try to apologize. And try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For screwing up so badly. 자, for screwing up so badly. 일을 망치다 하는 표현으로 screw up. 자, 아주 안 좋게. Badly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Badly. 사리가 나지 않습니다. Badly. For screwing up so badly. And try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And try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And try to apologize. And try to apologize. 자, for는 이유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이유. I'm sorry for what I did last night. 어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 For는 이유입니다. 이유. I'm sorry for apologize for. 자, I try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And try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자,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정말, 자, 저는 정말 공공의 실패자였습니다. 누구나 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Public failure. I was a very public failure. 그죠? 언론에 등장하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겠죠. 자, 누가 성공했다, 누가 실패했다, 언론에서 신문에서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I was a very public failure. 정말 공공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주시겠다는 치고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And I even thought about. 자, about의 sound는 앞에 붙어서 thought about.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자, 마찬가지로 running away가 아니라 running away. Running away. 자, thought about이 아니라 thought about.
thought about running away. Running away. 자, 이 야금절의 이 모음이 앞단어에 붙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단어에 붙여서 묶어서 발음 활성화하셔야 되겠습니다.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자, I was를 붙여주시고요. I was a very public failure. I was a very public failure.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And I even though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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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I was a very public failure. 한 단위로 읽어주시고요. And I even thought about. 한 단위로 읽어주시고.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한 단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요.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제 가슴 속에서는 천천히 dawn on me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dawn. 자, 명사로는 dawn, 새벽, 새벽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밤이 되면 어두워졌다가 새벽 4시, 5시가 되면 점점점 바깥이 환해집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도 지금 6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새벽이죠. dawn on me. 동사로 이렇게 날이 밝아오듯이 뭔가 가슴 속에 묻어져 있던 게 꿈틀거리고 있던 게 쭉 올라온 다는 표현입니다. dawn on me. began to dawn on me. 동사로 쓰였습니다.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자,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그 소리의 강약도 있지만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더 강조하는 그 내용이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But slowly,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특히 오바마 대통령 연설 같은 거 보면 빨리빨리 발음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죠. 연설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천천히 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I still loved what I did. I still loved what I did. 저는 제가 여전히 내가 했던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I still loved. I still loved what I did. What I did. I still loved what I did. 자, 아까 말씀드렸죠? L 단어의 끝에 있는 L은 단순한 L이 아니라고 했죠? Schwa sound, 양모음을 넣어서 still, still, loved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받침소리로 love. Loved, loved, did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Did, did, did. I still love what I did. I still love what I did. I still loved what I did. I still loved what I did. I still loved what I did.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But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자, 애플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도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그런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그 변화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The turn of events at Apple. The turn of events at Apple. 자, 이음절 단어인데요. 이음절의 강세가 오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The turn of events at. The turn of events at. The turn of events at Apple.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청취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The turn of events at Apple. The turn of events. The turn of events at Apple. The turn of events at Apple. 자, 방법은 훈련뿐입니다. The turn of events at Apple. The turn of events at Apple. Not changed that one bit.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소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Not changed that one bit. Not changed that one bit.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The turn of events at Apple. The turn of events at Apple. The turn of events at Apple. 자, turn, events, Apple를 강하게 읽습니다. The turn of events at Apple. The turn of events at Apple.
The turn of events at Apple did not change that one bit. Not change, 얘도 약하게.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I'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I'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I'd been rejected. I had been. 추가하게 됐죠. I've been rejected. 여기서 강세는 been rejected입니다. Been rejected. 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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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여기서는 still were love입니다. But I was still in love. But I was still in love. I've been rejected. I've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자, S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But I was still in love. I've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I've been rejected. I've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I've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자, 저는 해고되었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실패자라고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그걸 사랑했고 그렇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실패를 했다고 남들은 얘기를 하지만 So I decided to start over.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수많은 인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특히 대학도 나오지 않은 그 CEO죠. CEO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자, start over라는 표현은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So I decided to start over. 자, 혀위치와 같은 D 발음, T 발음이 중복이 돼서 앞에 D, 끝단어의 D 사운드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So I decided to start over. So I decided to. So I decided to start over. So I decided to start over.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